죽은 건가요? 노산이라 위험하다고 하긴 했는데 정말 죽었네요. 죽는 게 아쉬워서 그런 건 아니에요. 이루고 싶던 건 다 이뤘으니까. 나만 죽었네. 죽도록 공부하고 일하느라 늙어서 애 낳다가 남들보다 열심히 산 죄로? 내가 왜 죽어? 승사제를 내치고 돌아왔지만 결국 난 그날 출산은 곧 제4기 대환장 파티기로 돌입한다. 통 좀 놔주세요. 보통 여주세요. 이제 거의 다 왔어요. 한 시간 안에 아기 볼 수 있어요, 선생님. 아, 나 이거 못할 것 같아. 자기 나 못하겠어. 나 아기 낳아주고 어떻게 선생님 저 그냥 수술해 주세요. 저 이제 늙었고 너무 노산이라서 내 아기 낳다 죽을 것 같아. 아, 왜 계속 늙었다 그래? 자기 안 늙었는데. 야, 바로 힘 끄. 조금만 더. 그것은. 어마어마한 자연의 대이동이었고 난 그 엄청난 진동을 온몸으로 견디고 있었다. 대환장 파티의 하이라이트는 마지막 힘주기다. 제대로 힘주실게요. 대변 누운 느낌으로 힘주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지금 힘! 아니 얼굴에다 힘주지 말고 대변 보는 느낌으로 힘을 주셔야 돼요. 아, 그걸 몰라요? 밖으로 밀어내야죠. 애기를 이렇게 힘주고 있으면 40년을 넘도록 매일 알던 그 느낌도 모르겠고. 야, 똥 누는 거 기억 안 나? 내가 똥 누는 느낌 말해줄까? 그게 어떤 거냐면 있잖아. 아이, 어떻게 설명하지? 나 오늘 아침에도 두 번이나 잤는데 설명할 수가 없어. 자, 힘! 소리만 지르지 마시고, 예? 힘만 빠져요, 그러면. 예? 조용히 하시면 돼요, 조용히. 자, 다시. 힘! 올라가서 밀어. 애기 밀게요. 내가 누구인지조차도 모르겠는. 아니야! 이 악몽이 이빨 다 깨져요! 벌리고! 하지마. 하지 말라니까. 여기야 여기. 깜짝아. 위를 보라고. 자, 이거 받아. 자녀한테 도움이 될 거야. 어, 여보, 뭐해? 가요. 건강해. 아, 이 형님, 그럼 좀 명함이라도. 야! 가요. 자. 안 되는데. 지금은. 그게 무슨 바보 같은 말이야. 제가 아프면 현진이는요? 현진이 누가 보살펴나? 지금 이 몸으로 뭘 할 수 있겠나? 똥꼬집 부리지 말게. 조금만요. 네? 조금만 더 참아볼게요. 아! 입원하게. 너무 걱정하지 말게. 연꽃처럼 이쁘게 해줄 테니. 메스. 뭐
뭐 찾으시는 거라도. 아니 그냥 구경이나 좀 해보려고. 네 편하게 보세요. 혹시 우리 아기가 몇 개월이에요? 그 이제 막 태어났어요. 출산하셨구나. 어머 축하드려요. 감사합니다. 유모차인데 있으셔야죠. 아 예. 지금 보고 계신 건 휴대용 유모차예요. 잠시만요. 예. 와. 이게 접고 펴기가 간편하고 가벼워가지고 우리 부모님들 특히 어머님들이 굉장히 좋아하세요. 가격도 30만 원 정도로 아주 저렴한 편이고요. 와 좋네요. 진짜 좋은 제품이에요. 안정성이 좀 아쉽지만요. 에? 안전성이요? 이게 아무래도 휴대용이다 보니까 안정성보다는 기동성에 맞춰진 제품이거든요. 영국 왕실에서 선택한 150년 전통을 자랑하는 디럭스계의 명품, 최고급 디럭스 명품 유모차입니다. 왜냐면요, 바퀴의 휠, 유모차 본체, 손잡이 가죽, 시트의 색깔까지 하나하나 우리 부모님이 우리 아이를 생각해서 트위스에서 만드는 이 프리미엄 오더메이드 제품이거든요. 신규 할인 10%에 비저카드 쓰시면 추가 5%, 그리고 직원 특가 할인 15% 더하고 브랜드데이 세일까지 땡겨서 해드릴게요. 그러면 와우, 이 제품을 이 가격에 드리는 건 정말 처음이에요. 감사합니다. 455만 원인데 500원 깔끔하게 450에 드릴게요. 아, 35kg나 쪘다고요? 아니 이슬만 먹는다는 국민 여신 한효린이 어쩌다가. 그게 무시무시한 먹덧이었거든요. 황금비율 한효린도 반했다. 황금의 단짠비율. 효린 씨 잘 먹네. 언니 벌써 세 마리째예요. 벌써? 먹고 있지 않으면 울렁거려 견딜 수가 없었어요. 임신이었죠. 아이고 감독님, 저번에 말씀해주신 그 동백꽃 질무렵인가 그거 우리 효린이 이번에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예예 예. 누나 집으로 가실 거죠? 아니 강남구청. 강남구청 왜? 거기 무슨 볼일 있나? 그만 좀 먹어라. 어? 네가 그랬잖아. 이런 거 먹어봤자 다 아는 맛이라며. 원래 아는 맛이 더 무서운 거예요. 너 이렇게 삼시세끼 꼬박꼬박 챙겨 먹고 그러면 어? 배부르겠죠. 잠도 잘 오고. 아이고 두야. 내가 못 산다. 데뷔하고 17년 만이었어요. 배부르게 먹어보는 거요. 여배우는 결혼하거나 애기 낳으면 출연료부터 깎이는 거. 아니 왜요? 더 이상 신비감이 없대요. 근데 그냥 이대로 나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언제까지 숨어 살 순 없으니까. 그래요, 좀 찌긴 했지만 그래도 느낌 있어요. 건강에 문제가 생기신 건가요? 산후 우울증으로 인한 폭식 맞죠? 남편분은 왜 안 보이시는 거죠? 이혼하신 거 맞나요? 저 건강하고 우울증도 아니고 저희 남편은 디스크가 터져서 누워있어요. 아 근데 자기 요즘 따라 이렇게 깃털처럼 가벼워져. 제가 뚱뚱해도 예쁘다고 안아주다가요. 아쉬우시겠지만 여러분의 소설 속에 비련의 여주인공은 아닙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꼭 약속드릴게요. 국민 여신은 살 속에 파묻혔지만 더 성숙한 국민 배우가 돼서 돌아오겠다고요. 다이어트 계획은요? 조심하지만 지금 몇 키로세요? 네?
혹시 알렉스 이사? 어머, 안녕하세요 상무님. 아, 아기 선물은 많이 받으셨을 것 같아서 상무님한테 어울리는 꽃으로 사왔어요. 아기 놓고 일할 생각하시면 너무 속상하시겠어요. 그러니까요. 이 핏덩이를 두고. 근데 왜 출산휴가를 3개월만 쓰세요? 그냥 아기랑 1년 정도 푹 쉬시지. 알렉스 이사. 네. 난 아이도 좋지만 일도 좋아해요. 알다시피 회사에서 내 역할도 있고. 네. 그럼 이만 가봐요. 난 좀 피곤해서. 안녕하세요. 권영미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영광입니다. 앉으실까요? 네. 원장님께 말씀은 많이... 잠깐만요. 중요한 전화라. 우리 이쁜 공주님 학교 잘 갔다 왔어요? 이모도 우리 공주님 너무 보고 싶어요. 이번 주말에 이모가 우리 공주님 좋아하는 반찬에 같이 놀러 갈게요. 이모도 많이 사랑해요. 다음 중 아이에게 해서는 안 되는 칭찬을 골라보세요. 1번, 블록을 열심히 쌓았구나. 2번, 참 잘했어요. 정답! 2번. 아, 칭찬은 구체적이어야 하니까요. 이 소리를 듣고 아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맞춰보세요. 엄마 사랑해요? 맞췄습니다. 이게 맞다고? 어떻게 애들 이름 맡겨보시겠어요? 정하겠습니다. 준비! 자, 여기 보시면 장명의 기본 세트는 50부터 시작입니다. 50은 뭐 기본형. 굶어죽잖아. 나빼드. 근데 의사, 판사, 변리사, 사자 들어가는 직업을 원한다. 그럼 20만 원 더 추가. 나는 그런 거 필요 없다. 명예 같은 거 필요 없다. 실리주의, 돈이 쫙쫙 부는 건물주를 원한다. 100만 원 더 추가. 자, 어떤 코스로 가시겠어요? 건물주가 되려면은 100만 원이 더 추가가 돼. 아니죠, 나중에 건물주 돼가지고 그 돈 나올 건데 뭐가 아까워? 뭐 아깝지가 않지. 따박따박 나오는. 상의 좀 맞죠. 엄마. 아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 아들이에요. 어머, 닮았다. 저희 엄마가 아침마다 꽃사진이나 좋은 글귀를 보내면 두 번에 한 번이나 세 번에 한 번 답장 부탁드려요. 그거 정말 좋아하는 사람한테만 보내는 거거든요. 커피나 차 마실 때 아로니아 가루나 새싹보리 가루 탄다고 너무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알토랑이랑 만물 상자를 즐겨보시는 것 뿐이니까. 엄마가 우리 가족 건강 지킴이시거든요. 그리고 저희 엄마가 가끔 아기 목소리를 흉내내면 그냥 좀 받아주세요. 어릴 적 꿈이 성우였는데 저 낳고 키우느라 이루지 못하셨거든요. 그리고 우리 엄마 좀 부족하고 서툴러도 잘 좀 부탁드립니다. 아들 참 잘 키우셨네.